여러분은 혹시 프레임 싸움이라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여자들이 어떻게 프레임 싸움을 걸고 그 프레임을 이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려대에서 아주 난리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려대 수업 중에 여자만 임신하는 건 불평등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고대녀가 등장했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 임신을 당하는 거다라는 말을 손들고 말하는 패기를 보여준 여성이 아주 난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들만 간다는 민족고대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을 정도이죠. 임신이 고통스러운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 고생은 남자와 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행위를 임신당했다라고 묘사하는 건 남성을 혐오하기 위한 의도이다. 라는 말과 함께 고대생들은 한마음으로 이 여자를 향해 쓴소리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한 여성이 등장해서 이렇게 남의 의견이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팩폭하는 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메시지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죠. 영상 도입부에 말했듯 지금 수많은 여성들은 이런 식의 프레임 싸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FM리스트들이 하는 병신 같은 말을 반박하면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 못하는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시발 그러면 21세기에 와서 열등 인종을 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반박하면 안 됩니까? 의견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옳고 그르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실제로 수많은 FM 여성들은 여성은 우월하고 남성은 열등하다 주장하고 있으며 남성의 열등한 유전자를 청소해야 한다는 인종청소를 2023년에 운운하고 있죠. 이런 병신 같은 말에도 의견의 다양성을 어른답게 존중해야 할까요? 실제로 여고생이 군인을 비하한 사건인 진명여고 사건에도 이런 프레임이 등장했습니다. 말개같이 한 건 욕먹을 일이 맞는데 FM리스트 여성을 공격하는 건 절대 안 될 일임. 이거 동의 못하면 어른이 아닌 거야 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FM리즘 의견을 존중하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어른이 아니라는 프레임을 또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우리 김희철 씨는 학교폭력하는 새끼들은 쓰레기들이다. 학폭하는 애들은 머가리에 총을 맞아야 하는 새끼들이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올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여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속어를 남발하냐 지랄해서 결국 사과를 하게 되었죠. 저의 욕설과 저속한 표현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학폭에 대한 욕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는 입장문을 올리게 되고 우리 여성들께서는 저 논리에 반박할 수 없으니 또 다시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죠. 어른답지 못한 사과문이다. 나이에 맞게 성숙해야 한다. 말하면서 김희철 씨에게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감정 느낀 적 있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결함이 있어서 열등해 보인다. 어디서 봤는데 똑똑한 남자들은 우월한 여자를 따라해서 그런 거다. 열성 유전자 청소해야 한다. 라는 저 병신 같은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면 바로 어른답지 못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진짜 그지 같은 여자들의 싸움이 느껴지십니까? 여자는 임신을 당한다고 표현하며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임신을 그녀들은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임신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가해하는 입장인 남자가 당연히 배려해줘야 한다. 여자니까 데이트 비용도 다 내주고 여자니까 군대도 대신 가줘야 한다. 왜냐고? 바로 위대한 여자니까 여자는 임신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라는 등신 논리를 반박만 해도 어른이 되지 못하는 족같은 세상이 지금 세상이죠.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고려대에 대한 이미지가 연세대보다 좋았는데 오늘부터 개같이 연고전을 외칠 생각입니다. 결혼은 여자들의 비즈니스 수단이 아니고 사랑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결혼을 비즈니스로 생각하니까 임신을 당한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쓰레기 같은 여자들의 프레임 싸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무한리필 삼겹살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대한민국의 히틀러가 자라나고 있는 여성시대.